ST 단자와 코일이 한개더 연결됐어요. 병렬.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감기고 나서 얘가 어떻게 차체 바로 기존 전등이 몸체에 접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코일을 뭐라고 하느냐? 홀딩 코일이라고 합니다. 자, 홀딩 코일이 하는 역할은 홀인 코일에 전원이 들어가서 플런저, 파란색 플런저를 당겨놓고, 강한 힘으로 당겨놓고, 노란색의 코일이 얘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정하는 역할. 당기는데 힘이 많이 들겠어요? 고정하는데 힘이 많이 들겠어요? 처음에 힘, 에너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갈 때, 당기는 게 힘이 많이 들겠어요? 고정하는 게 힘이 많이 들겠어요? 당기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당기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렬 접속되어 있는 뭐 풀인 코일로 강하게 당겨놓고, 주기적으로 길게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될때 병렬로 연결된 뭐가? 홀딩 코일이 그 플런저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